오늘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200여 개 넘게 파란불을 켰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징주 잡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보셨나요? 네,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오르는 종목 자체가 특징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특징주 소개해드린 것도 괜찮지만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것도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잡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속속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과 항공, 여행 이쪽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투자 인사이트를 좀 챙겨봐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면세점이랑 카지노는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해보는 게 조금 안전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한국쿨마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죠. ODM 전문 기업입니다. ODM이라는 것은 보통 OEM은 우리가 다 설계를 했으니까 요거대로 만들어줘인데 ODM은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까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주문해왔을 때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같이 해주는 정말 상표 빼고 다 만들어서 넘겨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스를 찾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뭐 화장품이나 항공주 이런 쪽으로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실 수 있고요. 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K-뷰티를 견인하는 화장품 천연 소재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찾는다. 이 부분이 코스맥스에 입각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신테카바이오나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하는 일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원분들이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약품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실제 물질을 투입 안 하고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물질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걸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화장품 제조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화장품 기업들이 어떤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을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채택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도 코스맥스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코스맥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제 2023년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ODM 기업들은 잘 나왔죠. 그런 ODM 기업들이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고점 대비 27%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저평가 매력도 더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외형 회복에 미국의 견조한 체력 개선이 더해지면서 올해 매출이 2조 원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어제 거래량 증가했고 오늘 추가적인 거래대금 실리면서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매매 안 하고 참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좀 사보고 싶다, 현금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화장품 섹터에서 코스맥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긴 터널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로 선전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화장품 섹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특히나 오늘장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였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